네, 태풍 솔릭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전남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방파제 끝부분이 집채만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등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완도 성정항과 신항만에서는 해경 구조대가 표류 중인 요트 두 척을 잇따라 예인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로수도 뿌리채 뽑히거나 속절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람이 엄청 시다 보니까 또 오동나무예요. 나무가 약화해가지고요. 저희 집 쪽으로 해가지고 부러질 뻔했는데. 진도에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못쓰게 됐고 해남 공룡 화석지에서는 야외 전시물이 파손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 강풍에 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담양에서는 1톤 화물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전남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기면서 전남 지역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하루 종일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이어지면서 고흥 녹동에서 거금도를 잇는 소록대교와 거금대교의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태풍 피해 40건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